보여주세요. 너무나 완성되어 있는 목소리에다가 그냥 괴물이세요. 괴물? 예.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저분을 내가 지금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자, 이제 투표하세요. 님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보여주세요. 누구야? 가면을 벗고 정체를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오디션 위대한 탄생 시즌3의 우승자 한동근 씨입니다. 위대한 탄생 시즌3의 우승자 한동근 씨입니다. 탄생 시즌3의 우승자 한동근 씨입니다. 한동근이야? 아! 우승자 한동근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탄생 시즌3 우승자 한동근입니다. Desperado, why don't you? 한동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동근 씨입니다. 한동근 씨입니다. 한동근 씨입니다. For so long now. 내 꿈을 가진 그대여 흘러가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하셨거든요. 네. 사실 앨범도 세 장이나 냈었고요. 뮤지컬에서 역할도 맡아서 하긴 했었는데 따로 네. 이제 방송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활동을 안 하신 겁니까? 저희 대표님이 네. 살쪘다고. 살쪘다고? 아, 이왕 나갈 거면 조금 좀 슬림하게 나가자.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인데. 한동훈 씨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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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본인도 수긍을 하고 있네요.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이게 좀 보면 저 오디션에 나왔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살을 쪽 빼고 새로운 모습으로. 맞아요. 아, 너무 네네. 부러워요. 그럼요. 우리 저 새로운 모습에. 박보람 양도 그렇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아니 저는 오만 다이어트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봤는데 네네. 약도 살찌는 것 같아요. 예예. 봐봐요 무슨 약이 살 찌는데 약이 살이 쪄요.